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과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황당해요. 예, 네,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성경에 써놓은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우리의 그 조건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이게 영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걸 끝내고,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세를 선택했고,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왕에게 가라. 바로 왕은 그 당시 이집트 왕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데리고 가겠다 해라. 그렇게 해라. 하여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출애굽기 자, 여기인데, 자, 다시 시작.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 가겠다, 이제 떠나겠다. 그렇게 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황당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놓고 그 바로로 하여금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바로가, 바로 왕은 싫겠죠, 그렇죠? 그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집도 많이 짓고 막 중노동 시키고 여러 가지로 애굽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가겠다.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물론 그래놓고, 그런데 바로는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황당하게 하나님이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왜 이래요, 하나님은?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님이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응?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근데 있잖아, 모세야. 힘들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럴 거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고 성경 공부를 좀 하겠다고 성경을 펴서 진지하게 읽다가 이 뭐야 이거? 말도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무조건적으로 판이하게 180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 이게 뭐 이래?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다. 아시겠죠? 이런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뭐가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어보려고, 이 출애굽기를 아주 그냥, 이 잡듯이 잡았어요. 한 줄, 한 줄. 탁 하다가, 근데 첫날에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둘째 날 다시 출애굽기 1장부터 또 쫙 읽는데 바로 다음 장 8장에 가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바로가.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해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더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한 것은 누가 했다는 얘기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바로가 했다는 거야. 이게 더 웃기잖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 여기는 뭐예요? 또 바로가 했다네? 야, 이거 성경 사람 미치게 하는 책이다. 웃겨도 너무 웃긴다. 이거 성경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해냈나?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그 참 이상하다. 여기선 이랬다 그러고 다음에 가면 뭐예요? 저랬다 그러고 이 성경이 뭐 이래? 그러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풀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물었어요. 대답이 영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만 들어보니까 그 대답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길 보시면, 여기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충성하는 좋은 왕입니다. 아, 근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다윗을 실수하게 했냐 하면 사단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위 국가들하고 주위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너희 군대가 강해도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는 진다. 또 너희가 아무리 군대 수가 적어도, 그래서 적군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그거 구태여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그 군대를 세봤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뭐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던 다윗이 분대수를 세는 걸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떨어지게 한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단이 그랬다. 자, 그랬는데 또 참 이상하게 여기는 보면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자.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까는 사단이 그래놓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가만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은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진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고. 그런 얘기 같아. 자, 이게 참 재밌다. 아시겠죠? 이게 참 이상하지만은 여기 안 아마 깊은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대답명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겠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그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과 블레셋. 블레셋은 지금 현재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을 한국말로 블레셋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다가 보세요. 아, 사울이 자꾸 밀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 뒤를 그 팔레스타인 군 이 활 쏘는 이 막 말을 타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만 상황 판단을 해보니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겠거든. 그래서 가다가 그 호위병한테 자기의 병기 가진 자, 호위병입니다. 너는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저 더러운 이방인들 손에 죽을 바에 너 손에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호위병이 심히 두려워하여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칵 해서 자살을 해요. 자, 분명히 자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살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을 참 안 들었어요. 사울이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누가 죽였는데? 사울이 자살한 이유는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전쟁에 쳐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단이 사울에게 자살해. 그래서 사단이 사울을 자살하게 해서 죽은 거를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사울을 죽였다고 할 수도 있고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군대수를 한번 세보라고 그랬는 거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짓고 사울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지어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은 사단이 한 건데 결국 나중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누구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왜요? 나를 구원하려면,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책임질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책임지려면 누가 했다 그래야 돼요? 내가 했다 그래야지. 내가 책임진다. 자. 옛날에 제가 미국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 때, 우리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부자들만 찾는데 조용하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정원이 다 잘 돼 있고, 이제 거기는 그래서 이제 차도 별로 안 댕기고 하니까 우리 막내 아들하고 자고 나가서 야구 공을 치고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아, 옆집 주인이 골골한 놈이야. 와,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 비싼 유리창을 깬 거야. 그러면 이 애비가 네가 잘못 던졌으니 네가 물어내라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내가 물어내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내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 애비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한항공 그 딸이 뭐냐? 그 무죄돼요? 예, 네, 무죄예요. 그렇게 큰 죄라고 너무 떠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대한항공 회장, 형이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예. 네. 자기에게로 책임을 돌려. 그래서, 이거 그룹 회장 치고는 뭐예요? 상당히 정말 부드럽고 딸을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시기 위해서 이런 데 탁 막히면요, 성경이 아주 아주 시물나버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미리 그거를 좀 예방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속 시원하게 풀릴까?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속 시원하게 풀리도록 아주 그냥 딱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주말에 그 LA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반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라는 참 이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로 놀러 가야 그랬어. 온 가족이 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선글라스를 잘 안 씁니다. 왜 선글라스 쓰면 이상하게 눈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즐겨 쓰지 않는데 그 당시 제가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하나 사게 됐어요. 왜 사게 됐냐고 하면 제가 그 벤츠를 큰 세단 벤츠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스포츠카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솔직한 말씀이 저는 세단에는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지만은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스포츠카에 어울리려면 저 우리 저 서 선생 정도 돼야 돼. 저 턱 보면 운동가나 뭐요.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이 저를 보면 뭐 운동하고는 좀 그래요. 예. 네. 그 우리 아버지는 농구 선수였는데 저는 왜 운동 신경이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도 많고 그래서 운동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저는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당기고 싶어. 그런데 타고 당기려면 좀 스포티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 스포티하게 보이려면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다가 그 선글라스를 끼면은 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LA 저기 거기 베벌리 힐스 제일 비싼 동네 그 쇼핑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로데오 드라이브라 그럽니다. 그 로데오 드라이브가 유명하죠 가지고 속초 로데오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대충 브랜드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로데오 드라이브를 가가지고 진짜 마음에 꼭 드는 선글라스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선글라스는 참 마음에 들어요. 프랑스째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도 상당히 비싸게 한 200만 원 주고 샀어. 그 당시에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갑판에서 이제 다 기대서 그 날씨도 좋고 바다도 정말 멋있고 해서 이제 쫙 즐기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왔어요. 둘째 이제 그때 뭐 4살, 5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가 와서 아빠 나 자기가 바다가 안 보인다고 좀 안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아줄게 하고 이제 딱 보이지 이렇게 와 바다가 좋다 이러다가 이제 바다는 다 보고 이 녀석이 저를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대. 그래서 이거 비싼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싸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굉장히 비싼 거야. 구하기도 힘든 거야. 아빠가 이 선글라스가 좋아? 아빠 마음에 진짜 들어.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아빠 자기한테 어울리는 한번 씌워보래.
이제 이 어른 선글라스를 다 살 자리한테 씌우니까 뭐 이게 꽉 안 끼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얹었어요 이렇게. 언제가 조심해 빠뜨리면 큰일 나. 마침 그렇게 딱 얹었는데 그 연년생 언니가 갑자기 불러. Sue, look over here. 야, 일로 좀 쳐다봐봐. 왜? 고개를 확 돌렸어. 아이고, 선글라스가 바다 속으로. 예, 오 마이 갓이지. 이런데, 그 딸내미도 그걸 보더니, 막, 할 말을 잊었어. 막, 숨을 막 멀었으니,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요, 그 이쁜 주먹을 쥐더니, 제 가슴팍이를 막 치는 거야, 치면서,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한 거. 아빠가 잘못한 거 뭐 있어? 생각해보면 아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시업 한번, 시업 보라 그래서, 시업 준, 그게 잘못인지. 잘못 아니잖아. 근데 막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야. 막 아빠가 잘못, it's your fault, dad! 그럼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참 한심한 아빠입니다. 안 그래요? 네. 아빠가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안경보다 누가 더 중요해야 돼? 딸이 더 중요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딸을 사랑하고, 안경보다 이 딸이 더 귀중하다. 그러면 이 아빠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You're right. It's my fault.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 그래도 이제 좀 진정해. 그러더니, 이 자식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여러분, 아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를, 그 뭐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우리 딸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었냐고요? 답은 쉽잖아. 아빠는 나를, 선글라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로 아빠가 선글라스가 더 중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은 추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기 잘못을 아빠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만큼,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 우리도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벌 줄까봐 부들부들 떨지 말고 어떻게 해? 왜 하나님 날 만들었어 하여튼. 그만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또는 아빠가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인간이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제 잘못이죠. 그런데 책임을 져주시고 저 대신 물어내겠다니 감사합니다. 아빠 같은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렇죠?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를 부린 거요? 응석을 부린 거지. 그렇잖아요? 억지를 부린 거지. 억지는 언제 부릴 수 있어요? 사랑을 확신할 때라야 부릴 수 있습니다. 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억지를 한번 부려봐. 부리다가 얻어 터지면 큰일이지. 그럼 뭐 부립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는 억지를 부려본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분명하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잘한 거 딱딱 구분해서 잘한 거 있을 때는 별로 칭찬 안 했는데 잘못한 건 아마 종아리 맞았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응석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어디 가서는 응석을 해요? 외갓집에. 왜 할머니한테는 내가 응석을 해본다. 그만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억지를 부릴 수 있고 응석을 부릴 수 있고 그게 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예. 예. 사단이 한 것,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누구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자기 잘못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고, 진짜로, 그 모든 우리들의 잘못을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리신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잘못을 다 기꺼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아, 저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응석을 부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시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리지만은 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게 하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아, 참 멋있는 관계예요. 네, 이런 관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모순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던 성경에 나타난 모순이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꼭 말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아들이 결국 심각한 범죄를 저어서 여러분 예? 제가 가지고 10년 선고를 받았어. 그 재판장에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판사님, 10년이 뭡니까? 사형시키세요! 사랑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어. 왜? 너무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초논리다. 그렇게 논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또 엄마가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막 술 먹고 이 아들이 또 망나니 짓을 하고 들어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뛰어주라 그래요. 참 사랑은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논리 성경만큼 논리가 중요한 것이 없지만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영 논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 교수님들 보면 사랑은 취미가 없어요. 뭐에만 취미가 있어요?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난해하다 그래요. 성경 속에 난해 구절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종이 되고 싶어 하시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친구라는 것은 형식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울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험,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적 파워, 그 생명력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다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